네, 오늘 5명의 전문가 의견이 다 나뉘고 있습니다. 아, 보합이 제일 많은데요. 보합 3명이고 상승장 1명, 하락장 1명입니다.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네이버 등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ISIC의 한규혁 과장은 역시 보합장 예상하면서 한솔테크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테크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LG이노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신한금융투자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우 차장님. 자, 오늘 장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이벤트, 국제권 이벤트는 좀 많이 마무리됐던 이번 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이제 어제의 뭐 우리나라 뭐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하방 압력보다도 약간 상승 쪽으로의 무게를 좀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가장 어떤 이벤트 어떤 그 경제 이벤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지난주부터 소폭 약간 방향성이 좀 그러죠. 약간의 뭐 달러가 강세가 되더라도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의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화 강세가 진행됐을 때는 역시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환율과 여러 가지 우려 섞였던 그 전에 또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가 시장 좀 내성이 생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이런 태양광 업종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또 자동차 업종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이 어떤 매크로 어떤 거시적인 지표와 상관없이 어떤 모멘텀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을 낙폭도 제한시키고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지금 현재 그 시장 같은 경우가 이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순환매도 아니죠.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한테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인 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발을 뺐던 지난달과 틀리게 뭐 이번 달도 오늘이 마지막 장인데, 이런 부분은 그 오늘 시장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GDP 미국 쪽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그렇겠죠. 뭐 하지만은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현재 물가가 높고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한쪽으로 편향됐던 어떤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 쪽에서의 어떤 오늘 보합 상승보다도 약간의 약보합의 약간의 소폭 상승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시장 봤을 때는 주식 비중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주는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뭐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이제는 어저께 이제 7월 FOMC에서 75BP 이상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금 연준이 이제 2023년도 점도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금리 폭이 한 125BP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했던 폭의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 고려해 보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7분응선을 넘어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막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그 강도에 대한 부담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동안 시장을 좀 힘들게 했었던 요소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부분, GDP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시장은 이제 그동안 쉬었던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 부담 때문에 쉬었던 뭐 IT라든지 뭐 성장주 위주의 이제 상대적 강세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시장이 조금 더 위험 선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장을 이제 상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실적주, 아니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 연말부터 뭐 우리 증시를 또 글로벌한 증시를 압박했던 변수였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픽아웃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그동안 최근 한두 달 동안 겪었던 굉장히 공포의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가셨다 지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매크로적으로 보았을 때 남아있는 이제 뭐 리스크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한 6개월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에너지가 무기화되면서 유럽 측에서 EU에서 이제 전쟁을 빨리 맞추고 싶어 하는 이제 뭐 그런 그 행동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빠른 종전을 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 영토를 완전히 수복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완전히 영토를 수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러시아 재건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들이 조금씩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 네, 우선 지금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역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이제 성장주,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그 플랫폼 주들이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 네이버에 대한 어떤 적감해소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광고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의견이 좀 많았죠. 그러면서 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태였고, 뭐 2분기 뭐 시장의 컨센서스도 많이 그 점보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회를 추정치를 낮추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점이 주가는 이미 좀 선 많이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언제 뭐 당장 뭐 늘어난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기조 효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 2분기 때 어려웠던 환경이 3, 4분기 때는 이 특히 이제 이 커머스죠. 이 어떤 상품 판매나 또 이제 브랜드 스토어 쪽에서의 거래액이 증가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커머스 쪽에서의 광고 수익 돋보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서 이쪽에서의 수익 구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3, 4분기 때는 2분기 이상의 영업이익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높아졌을 때의 또 수수료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이 네이버에 대한 또 커머스 쪽에서 실적 부분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림, 이 온라인 리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 수수료가 적용이 되면서 매출을 본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이버의 사업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정치나 목표 주가가 증권사마다 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주가 먼저 이미 선 반영됐고 바닥 따지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이버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우선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57%,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91% 나오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실적이 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최고 비수기에 과거의 성수기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시기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결국은 이제 아이폰 관련주, 애플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 아이폰 13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이제 굉장히 점유율이 17.7% 정도 나오면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올 9월이죠. 3분기에는 이제 아이폰 14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 고려한다라고 하면 3분기부터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가 더 나을 거라는 뭐 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카메라 화소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카메라 화소가 올라가면은 ASP 객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MR 기기, AR이나 VR 기기를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이 이제 출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게 카메라 모듈 공급할 수 있고 또 전장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 LG 이노텍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폰 이슈와 관련해서 호실적이 예상되는 LG 이노텍 관심 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